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빠라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과거 남편 관련 질문엔 박전 대통령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남편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 별로 그렇게 외롭다 하고 앉아서 외로움을 생각을 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바쁘게 사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뭐 SNS를 통해서도 제가 격려를 받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저희 채널A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남편도 없는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서한한 기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오빠라지 누가 맡게 될까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윤전추 뭐 이영선 전 행정관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박지만 회장이 이 삼성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지만 회장을 비롯해서 이 서양인 변호사, 올케인 서양인 변호사가 막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이 박지만 씨가 같이 간 지인들에게 했다는 얘기가 다소 인상적입니다. 이 박지만 씨 어제 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때문에 누나도 같이 울었다. 누난 내가 모시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제가 지인을 취재해보니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누나하고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박지만 회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호실 측에 이렇게 말을 좀 해달라. 누나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언제든 연결만 해주고 연락만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저께 이제 검찰 조사,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었거든요. 또한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누나의 탄핵 이후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역시나 혈육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측근은 전했고요. 그래서 좀 옥바라지를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이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맞는 것 아닌가, 그러한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최석호 기자 전해주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본인이 동생인데 내가 하겠다, 누나 내가 할게, 큰 누나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경호실 측에 또 얘기를 건네고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가족사도 참 안타까운 가족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박지만 회장 어저께 그 삼성동 누나 집 가는 것도 굉장히 망설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2014년에 십상시 사건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더 나빠진 상황에서 섣불리 내가 간다고 해도 누나가 나를 맞아줄까?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박지만 씨가 온다고 하는데 좀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어떤 제3의 인물이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줘서 어저께 박지만 회장의 그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조금은 어색한 관계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마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친박계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혈육보다는 더하겠냐, 이러한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박지만 회장이나 서양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박지만 씨랑 같이 이 삼성동을 찾았던 박지만 씨의 지인을 취재를 해봤더니 설명하는 얘기가 관계 회복의 의미를 좀 봐달라. 지금 당장 얼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케어할 수 있을지, 살필 수 있을지는 확실한 게 없다. 또 서양인 변호사를 거론하는 것도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다만 의미 있는 건 4년 동안 연락하고 만나지 않았던 두 이제 남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만났으니 다시 더 위기가 됐을 때 서로 뭉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면을 조금 주목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어제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지만 씨가 만난 건 4년 만이라 3년 만이죠. 박지만 씨가 둘째, 서양희 변호사 둘째를 출산했을 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갔던 적이 있다고 비공개 그러니까. 네, 만남이었죠? 그렇죠. 예, 이런 착잡한 신경이 어저께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충원에 방문했을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안 해요. 저 회장님 신경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말씀 좀. 안 불러드려요.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예, 어제 현충원에서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와 손을 꼭 잡은 것도 눈에 띄었는데 서양희 변호사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강부영 판사 부부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삼성동 자택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는데요. 이제 뭐 서양희 변호사 이제 삼성동 동행을 했는데 영장 심사를 맡았던 강부영 판사의 부인이죠. 뭐 송현경 판사와도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법학과 93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 실제로 여성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양희 변호사가 모습을 나타내니 아 또 올케를 통해서 조금 덕을 보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었는데 그 관측들이 다 어긋나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서한원 기자, 서양희 변호사 역시 법조인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려대 법학과 93학번 출신의 법조인인데 저 서양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이라고 아직까지는 추측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냐하면 당연히 이 변호인이 가족으로 있다는 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족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10분밖에 접견이 안 되는데 이 변호인 같은 경우는 미결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처럼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 변론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9시부터 한 5시까지 꽤 장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가 만일 변호인이 되면 직접 들어가서 단순히 변호인으로서의 조력뿐 아니라 이 가족으로서 챙겨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박지만 회장의 지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거론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치소 생활이 상당히 낯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영선 경호관, 윤전추 행정관이 뭐 잔잔한 심부름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와주고 거기서 있어서는 더 익숙하겠죠. 그러나 뭐 정서적으로 좀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말했지만 조윤선 전 장관도 상당히 적응을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제 변호사인 남편이 특별 접견을 통해서 장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서양희 변호사가 실제로 법률적인 조언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박지만 씨와 이제 관계 회복 과정에서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좀 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에선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의 예를 들어서 특별 접견실을 계속 찾으면서 오랜 시간 가족 서양희 변호사가 함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서한환 기자,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여성특별접견실이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정리를 하면 접견은 접견이고 일반 접견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접견인실이라고 부르는 건 이 여성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서울구치소에는 이 4개의 여성 전용 변호실 접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인들에게 몇 명 취재를 해보니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탁자를 하나 놓고 앉으면 꽉 찰 정도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음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게 모두 그러니까 다 보이는 구조기 때문에 옆방에 누가 나와 있는지 다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 조윤선 전 장관을 봤다고 얘기하는 변호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4개밖에 없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주요 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있고요. 최순실 씨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먼저 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한된 4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와야 하는 어떤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인연이 또 구치소 내에 악연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배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변호를 총괄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불평불만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현수 기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본인의 구속 수감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니 측근에서는 당연히 변호를 총괄했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뭐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상당히 신뢰했다는 건데요. 뭐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 이제 다른 거물급 또는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의존을 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변호사로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유 변호사를 향해서 약간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과거 이런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 박 전 대통령 목소리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영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끝으로 대통령이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영상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2008년 영상인데 꼭 10년 전인데 이현수 기자 네. 어디서 저런 영상은 잘 찾아냈네요. 네. 아, 네. 당시 총선에 출마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응원하는 목소리였던 네, 것 같은데 그쵸. 저런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상당한 신뢰가 느껴지실 텐데 그건 뭐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긴 것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에 관련한 이제 많은 의혹들, 네거티브 공격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방어하고 신뢰를 쌓아온 거겠죠. 특히 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그 눈과 귀가 됐던 문고리 3인방과도 매우 친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배신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을 좀 믿고 강하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사실상 최순실 씨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배신 트라우마 때문에 공조직보다는 자신이 믿을 만한 이제 비선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묻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냐 이랬던 건데 이번에 뭐 유영하 변호사를 둘러싸서 헌재 출석을 하게 뭐 헌재 변호인단이 권유를 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게 뭐 유영하 변호사가 말려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면서 좀 유 변호사를 통해서 유 변호사를 향해서 이런 책임론들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유 변호사가 됐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됐던 구원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구속전 적부심 신사나 보석 신청 가능성 얘기도 나와요. 서 기자. 뭐 무슨 얘기합니까? 먼저 단어를 좀 풀어야겠죠.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된 게 이 적법하지 않다. 구속이 부당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석은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정당한 이 재판의 변론권, 나가서 싸우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다 구속이 된 사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흔들려야 됩니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만큼의 뭔가 상황 변경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상황 변경이 생길 게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가능성, 즉 박 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잠깐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거든요.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보다는 재판,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충실히 재판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네, 저희 서한환 기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과 함께 그래도 1심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어찌됐건 간에 선처를 바라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법조계의 시각까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특별한 소신을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돈 있고 힘 있으면은 그 법 저기 자기가 책임을 안 지어도 되고 이런 게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한테 법 지켜라 한다고 그게 와닿지도 않고 또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권은 정말로 그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사면권 절대로 정치인들에게 행사 안 하겠다. 라는 소신을 밝혔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소신이 지금도 본인한테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1호 당원으로 불렸었는데 당원권도 정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치권에 좀 의미가 있는 네, 걸까요? 아직 정지는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기소가 되면 이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아, 구속은 아니고 네. 기소가 돼야지 그렇죠. 네. 당원권 정지되는군요. 네, 아. 그래서 뭐 당원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다음에 기소가 되면 조금 시기가 있겠죠. 그럼 당원권이 자연스럽게 정지가 되는데요. 뭐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당원 1호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번에 뭐 기소가 돼서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뭐 그냥 맥락상으로는 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런 내용이지만 좀 더 큰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겠죠. 뭐 그러나 출당 이런 징계 조치는 따로 없을 것으로 현재로는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누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초법적인 조치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향후 박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출당을 하거나 또 다른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